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반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닥친 인간으로서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섯째 딸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딸은 바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으나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가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흠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의로운 사가랴에게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며 또 의롭기까지 하다는 표현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천사에게 나이가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살짝 비웃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가 생각하며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레라고 기뻐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니 너는 은혜를 입은 자며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7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들은 마리아는 살짝 놀라면서 이 인사는 무엇인가 하는 약간의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아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흔하지 않은 인사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느닷없이 찾아온 천사의 출현에 적잖게 당황을 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정혼기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보통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마리아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직 너무나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느닷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천사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또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인사를 한다면 더욱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좀 있다가 바로 이 순간 천사가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과연 어떨까 화들짝 놀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천사를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놀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아니 언젠가 저와 또 여러분에게 만약 천사가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다 자겄지 놀라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 입은 마리아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만한 것을 해서 잘해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고 상 또는 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은혜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마리아의 인간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출산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을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정원 기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법으로서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양육하면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기 예수를 돌려면서 언제나 긴장을 하고 키웠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또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혹시 애가 넘어져서 다칠까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밖에 한번 나가려면 감기라도 걸릴까 봐 꽁꽁 싸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30세가 넘어가자 홀연히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아주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과 논쟁을 펼치면서 아주 위험한 위태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또 마음을 많이 심하게 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도 마리아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인간적인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큰 영광이요 은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재정, 명예 등을 은혜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다 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아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구나라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에게서 이야기들을 마리아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사야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의 말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마리아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즉, how, 그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은 앞선 사가랴의 반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사가랴 또한 천사의 말이 구약에서 예언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더 바이블을 통해서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가랴가 아닌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한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천사는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을 보았을 때 자신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결정적인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부정이 함께 쓰여서 강한 긍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다. 불가능한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욥이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다소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자상하게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가브리엘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마리아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사건을 덮으려고 파혼을 결심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요셉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듯 자상하게 답변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지금 쉽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셉과 정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담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들, 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상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설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돼서 드디어 첫 번째 정복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언덕에 올라가서 적진을 살펴봅니다. 적진을 살펴보면서 아마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나? 저들을 이길 수는 있을까? 또한 혹시 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칼을 든 한 사람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딱 하고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되게 늠름하고 건장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편입니까? 마침 그 늠름한 사람이 우리 편이라면 이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그 사람은 다소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영어로 neither. 나는 당신 편도 적군 편도 둘 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군대 장관의 짧은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또한 마리아와 같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도 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입은 그 은혜로 또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어린 처녀였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소명을 주셨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은 단지 마리아의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때로는 세심하게 미리 마리아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리셨나라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아주 작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상황 속에서 붙여있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 뜻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 입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임신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에게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닥친 어떤 상황과 또 어떠한 어려움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를 겪더라도 그 뜻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히 설명하시고 섬세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